강병삼 제주시장은 12월 1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소재한 제주축산농협 축산물 공판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도축 상황을 점검했습니다. 축산물 도축 과정과 경매 상황을 살펴본 후 공판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힘써줄 것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 강병삼 제주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적정한 가격에 공급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도축장은 축산물 유통의 시발점이니만큼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